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젤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진단하는 방법을 쉐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영상은 진단을 할때 기본을 중요시하는 게왜 중요한지가 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량 진단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상당히 잘못 잡아서 꽤나 고생한 케이스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너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30분도 안 걸려서 문제를 찾을 수 있던 차량의 문제를 4시간 정도를 소요해가지고 찾아낸 케이스입니다. 커스텀한테는 결과적으로 1시간 차이지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걸린 시간은 거의 4시간 가량이었기 때문에 거의 3시간이 통으로 날아가 버렸죠. 워크샵은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꾸며서 영상용으로 처음부터 문제를 찾은 것처럼 편집을 할까 하다가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저와 구독자님들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함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이번 케이스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되어진 차량은 토요타 하일럭스 2013년도 차량이고요. 디젤차입니다. 3.0리터짜리 상당히 엔진이 좋은 차예요. 이 차는 뭐 거의 부서지는 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엔진입니다.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커스터머 피셜로는 차량의 연료 게이지가 절반 밑으로 내려가서 자, 차량의 연료 게이지가 있잖아요. 자, 연료 게이지가 풀 레벨에서 절반 정도 밑으로 내려가더니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차량이 더 이상 스타팅 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가 뭐 시동을 걸라고 계속 크랭킹을 했지만은 더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차를 토호해가지고 저희 워크숍으로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고 잘 달리던 차가 연료 게이지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절반 정도에서 밑으로 살짝 내려가니까 연료 시동이 갑자기 꺼지면서 더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일단 차량이 워크샵에 들어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게 연료 게이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동이 안 걸리는지 크랭킹을 걸어보았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항상 차량 진단을 할때꼭 보는 6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차량 진단을 하실 때 자기만의 데이터를 보는 방식을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맵 센서, 그리고 퓨엘 레이 프레셔 센서, 그다음에 엔진 RPM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쿨란 템플처 센서, 그리고 매스 에어플로 센서, 그리고 스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요 6가지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놓고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영상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이 퓨얼 레이 프레셔를 집중적으로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얘가 70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연료 레이 자체에 압력이 하나도 쌓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키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퓨얼 게이지가 절반 이하로 가기 시작하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두 가지를 놓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할지 자신만의 진단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플로우 차트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왜 시동이 안 걸릴까라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플로우 차트를 만든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갑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제 경우의 수들을 다 적어 놨는데요. 가장 먼저 항상 봐야 될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와 이제 얼터네이터를 같이 보는데 달리는 차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얼터네이터에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얼터네이터 때문에 만약에 차가 시동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다시 차지하고 다시 시동 걸었을 때 시동이 걸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와 얼터네이터 이슈는 배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스타터 모터의 이슈일까요? 자, 배터리로 크랭킹 했을 때 아까 영상을 봤을 때 스타터 모터가 제대로 크랭킹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터 모터의 이슈는 전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료의 이슈일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인젝터가 인젝션을 하지 않는다면 이슈가 인젝터로부터 인젝션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슈 자체가 멍청이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라스트로 뒀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게 항상 이슈입니다. 처음부터 이슈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에 하이 프레셔 펌프 자체가 만약에 펌핑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저희가 커먼 레일을 봤을 때 자, 퓨얼 레일 프레셔 센서에서 리딩하는 값이 아까 70kPa였어요. 여기서 값이 올라가지도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 말은 즉슨 이 커먼 레일 자체로 하이 프레셔가 연료를 딜리버리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인 즉슨 이 하이 프레셔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연료가 자체적으로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는 이제 연료 필터가 막히는 경우인데 사실상 연료 필터가 완전히 막히지 않는 이상은 연료는 최소한으로 여기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 필터는 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센서 이슈. 자, 크랭크 앵글 센서가 만약에 시그널을 ECU한테 보내지 못한다면은 ECU는 크랭크 앵글 센서로부터 받아들이는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인젝션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크랭크 앵글 센서의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참고를 하고요. 캠 앵글 센서도 있는데 사실상 캠 앵글 센서는 조금 리딩이 다르게 나와도 시동은 걸립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엔진이 스톨하는 경우가 많아요. 엔진이 스톨한다, 엔진이 막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에어 이슈. 만약에 매스 에어플로 센서가 리딩이 투머치 하이로 하게 된다면 연료를 겁나게 뿌려대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오는 에어의 양이 만약에 5g인데 여기서 100g이 들어온다고 리딩을 했어요. 그럼 연료를 엄청나게 분사를 하겠죠. 그러면 산소와 연료의 배합이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엔진 안에 연료만 엄청 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결국에는 시동이 걸리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배제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모빌라이저 이슈다. 내가 지금 차량 키가 있는데 롱키다. 이게 이 차에 맞지 않는 키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겠죠. 하지만 커스터머가 잘 달리던 차에서 시동이 멈췄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슈 자체적으로 멍청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도 거의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슈 자체가 갑자기 멍청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남은 것은 연료, 센서, 이슈인데 요두 개에 이제 집중을 하겠죠. 자, 센서 이슈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게 크랭크 앵글 센서를 체크한 겁니다. 자, 캠 센서는 지울게요. 자, 그래서 크랭크 앵글 센서에 와이어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와이어가 세 개였어요. 자, 세 개의 와이어가 있는데, 자, 멀티미터입니다. 멀티미터가 이제 그래프가 지원되는 멀티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지원되는 멀티미터를 가지고 항상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시그널 못 봅니다. 일반적인 멀티미터는 얘를 볼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시그널이 지원되는, 이 그래프가 지원되는 멀티미터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했느냐? 이것은 제가 영상이 없어서 말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의 와이어는 12V지 파워 라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라운드 라인, 그리고 하나는 시그널 라인. 얘가 이슈한테 가는 시그널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플러스 라인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라운드에 연결했을 때 당연히 여기가 12V가 찍혀야지가 정상입니다. 이그니션은
온 상태로 두셔야 됩니다. 엔진이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그니션 온 상태로 두시고, 그래야지 여기에 파워가 공급이 되기 때문이고요. 자,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이쪽과 여기를 연결했을 때 12V가 찍혀야지가 정상이고요. 만약 12V가 찍히지 않는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지금 12V가 찍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그널 와이어와 그라운드 와이어, 이것을 멀티미터에 연결했을 때 이제 그래프가 지원이 되는 그런 멀티미터이기 때문에 이때 두 개를 연결해 놓고 차량에 크랭킹 합니다. 자, 차량에 시동을 걸어 보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보여지는 이 그래프가 이런 식의 패턴이 보여져야 돼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웨이브 폼 자체가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스퀘어 웨이브 폼이 아닌 이건 디지털이고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업펜 다운이 요렇게 그려지는 요런 시그널이 형성이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자, 이 경우는 요런 시그널이 이 멀티미터에 그대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센서에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연료 이슈 또는 ECU의 이슈인데 이슈는 가장 마지막이고 항상. 그래서 연료 라인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했어요. 자, 제가 이제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추렸을 때 연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한게이 브레이크 플루이드를 엔진에 직접적으로 분사를 한 다음에 크랭킹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이 걸려요. 자, 여러분 엔진이 있고 에어필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매스플로우 센서를 지나서 터보를 지납니다. 그리고 인터쿨러를 지난 다음에 스로틀 바디를 지나죠. 마지막으로 인렛 매니폴드를 지난 다음에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매스 에어플로우 센서 다음에 어느 구간에나 이제 연료를 주입하셔도 상관없는데 연료를 임의적으로 주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매스 에어플로우 센서에 주입하시면 안 돼요. 이 센서 자체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스 에어플로우 센서는 피해서 이 다음에 매스 에어플로우 센서 다음에 연료를 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임의적으로 연료를 주입을 했을 때 차량 시동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대략 3초에서 10초 사이 랜덤하게 얘가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고 다시 한번 시도했을 때 또다시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알아낸 것은 임의적으로 연료를 투입했을 때 시동이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연료 탱크의 연료 레벨을 확인을 했다라면 바로 문제를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진단이 산으로 갔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제가 테스트를 한 게, ECU가 인젝터를 컨트롤 하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지원되는 멀티미터로 볼티지에 세팅하고 이 파형을 보셨을 때, 자, 인젝터는 와이어가 항상 두 개예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연결하셔가지고, 자, 차량에 임의적으로 연료를 투입을 하고 시동을 걸린 상태에서 ECU가 인젝터를 컨트롤 하는지를 보는 테스트였기 때문에 연료를 다시 투입을 한 다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나타나는 파형이 약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0 볼티지입니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하이 볼티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 볼티지로 내려왔다가 다시 0 볼티지를 유지를 하고요. 다시 하이 볼티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자, 이게 일반적인 인젝터의 파형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인젝터 파형 보는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피코스코프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이런 파형들을 볼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파형을 테스트하는 방법, 파형을 보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은 이 피코스코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파형이 나왔기 때문에 ECU가 인젝터를 컨트롤 한다 라는 것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ECU 자체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케이. ECU가 인젝터를 컨트롤 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간 게 커먼 레일입니다. 커먼 레일 자체에 연료가 70kPa 암페어가 찍혔기 때문에 이 컨먼 레일 자체에 연료가 없든지 아니면 이 연료 센서에 피드백을 보내는 이 센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센서를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센서도 마찬가지로 멀티미터를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저항값을 측정을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샵 매뉴얼을 보시면은 이 센서의 특정 저항값이 있습니다. 렌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걸 잠시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워크샵 매뉴얼에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저항값을 말 그대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1번과 2번을 측정을 하고 3번과 2번을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저항값이 16.4kΩ 또는 그것보다 낮은 값, 그리고 3kΩ 또는 그것보다 낮은 값이면은 이 센서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죠. 자, 워크샵 매뉴얼은 이렇게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항값만 측정했을 때 이 저항값이 이렇게 나오네, 문제가 없네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항값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센서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읽어내는 센서의 데이터 값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항상 그거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차량 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항값을 측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이 센서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맞았기 때문에 이 센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레일 프레셔 압력 센서의 저항값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의심을 한 게 이제 연료 펌프입니다. 연료 펌프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가 없고, 그러니까 연료 탱크에는 연료 펌프가 없고 하이 프레셔 연료 펌프란 게 있어요. 자,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하이 프레셔 연료 펌프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솔레노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온앤오프 하면서 이 석션 컨트롤 밸브를 오픈하고 또는 클로즈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연료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션 컨트롤 밸브에 이 두 개의 핀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값을 측정을 합니다. 저항값을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이 범위가 2옴, 여기에 가까우면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측정을 했을 때 나온 값이 2옴, 정확히 2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석션 컨트롤 밸브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경우는 이것을 빼내가지고 이 석션 컨트롤 밸브를 사실상 배터리에 또 연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임의적으로 연결했을 때 이 석션 컨트롤 밸브가 온앤오프를 하는지까지 직접 확인을 하셔야 이게 사실상 워킹한다 안한다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얘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얘도 패스. 자, 그래서 고압 연료 펌프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고압 연료 펌프에서 커먼 레일 쪽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떼내가지고 차량 시동을 걸어봤어요. 자, 이 파이프가 빠졌기 때문에 차량 시동을 걸면 여기서 어마무시한 연료가 펌핑이 돼야 돼요. 얘가 자체가 고압 연료 펌프이기 때문에 연료를 펌프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크랭킹을 걸었을 때 여기서 아무런 연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연료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펌프 자체가 펌핑을 안 하는 건가 이 생각을 잠시 했지만
많이 이상하다, 뭔가. 그래서 여기서 진단은 멈춥니다. 뭔가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감지를 하고 진단을 여기서 사실상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여기서 연료가 나오지 않을까? 왜 안 나올까? 조금 생각을 하다가, 자, 여기 연료 필터가 있는데, 연료 필터에서 고압 펌프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연료 필터는 탱크에서 오겠죠? 그리고 이 연료 필터 자체에는 핸드 펌프로 연료를 공급을 할 수 있는 핸드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 펌프로 여기를 펌핑을 엄청 하고, 엄청 해놓고, 그 다음에 프랭킹을 부탁을 해놓고, 제가 핸드 펌프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연료가 나오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연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일정, 그냥 어느 정도 연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펌핑을 했더니 여기서 연료가 나온다. 다시 진단을 또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일까? 내가 임의적으로 펌핑을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연료가 나오고, 내가 여기서 펌핑을 안 하면은 여기서 연료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하다가 매니저랑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펌핑을 임의적으로 했을 때 여기서 연료가 나오는데, 여기서 펌핑을 안 하면 여기서 연료가 안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냐?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매니저가 무심한 듯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연료 탱크에 연료가 없는 건 아닐까?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머리를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 연료 게이지에 리딩하는 이 게이지가 사실상 MT인데 중간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연료 게이지가 잘못된 거라면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료 탱크에는 연료가 없는데 이 게이지가 연료가 있다라고 가리킨다면, 그래서 탱크를 오픈을 해서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기로 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연료 탱크를 오픈했더니 연료 탱크에는 연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측정하는 이 샌더 게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 게이지의 문제인가 해서 이 게이지를 테스트 해봤어요. 근데 이 게이지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이지에서 쿨루스터로 연결하는 이 와이어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 해서 이 와이어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도달했을 때 이 쿨루스터, 이 게이지를 표시하는 이 게이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탱크는 empty. 탱크에는 연료가 없고 게이지 자체도 탱크에 연료가 없다라고 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쿨루스터 자체에 있는 이 게이지가 아직 탱크에 연료가 절반 정도 남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연료 샌더 게이지의 저항값을 측정을 했고요. 저항값은 이제 포텐시오미터. 여러분들 포텐시오미터라고 아시나요? 저항값이 0에서 100옴 사이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텐시오미터인데요. 0에서 뭐 200이 될 수도 있고요. 뭐 0에서 3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디자인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포텐시오미터를 사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연료 샌더 게이지예요. 그래서 이 샌더 게이지의 이 나와야 될 저항값이 0에서 110옴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자, 그 테스트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게이지가 올라갈 때는 저항값이 줄어들고 게이지가 내려갈 때는 저항값이 올라가는. 그래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게이지 자체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연료 탱크에 있는 이 게이지로부터 쿨루스터까지 연계되는 이 와이어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쿨루스터를 차에서 빼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와이어링 다이그램을 통해서 어디 이 샌더 게이지와 이 클루스터에 있는 핀 넘버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체크를 했을 때 측정해야 되는 와이어가 이 브라운과 옐로우가 있는 거 그리고 이 브라운 와이어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클루스터 쪽 한쪽에 먼저 핀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게이지 쪽에 있는 이 와이어 이쪽과 연결을 했을 때 시키는 저항값이 거의 0옴에 가까워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저항값이 찍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면 거의 0옴에 가깝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와이어를 측정했을 때 모두 다 0옴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와이어를 측정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도 똑같이 0옴과 거의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와이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이어와 샌더 게이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하나였어요. 연료 게이지. 자, 얘 자체가 지금 안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리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영상을 많이 찍지 못하는 점 그리고 그 영상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정보를 딜리버리함에 있어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영상 자체가 좀 퀄리티가 많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이제 내가 무슨 차량을 진단을 한다 할 때는 반드시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번 케이스 스터디 때 연료를 가장 먼저 체크를 했더라면 멀리 돌아오지 않고 바로 연료의 문제인 것을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차에 연료가 없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게 가장 좀큰 실수였고요. 이번 실수를 토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디젤 차에 관한 노하우, 그리고 디젤 차를 진단할 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디젤 차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왜 이런 증상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